역사야, 나 선물 받았다. 보여줄까? 그렇게 궁금해? 그래, 보여줄게. 이거 받았어. 네 형이 준 거다. 크리스마스 이브는 처음이네요. 그래, 너 신나게 노는 줄 알고 따라온 거지. 예, 이 아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? 난 이것도 나름대로 신나. 술 먹고 놀아봤자 국민 건강에 이문 남는 거 있냐? 근데 그 말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지? 여기 따갔을 때 일그러지던 표정이 누구 건가요? 아, 뭐예요? 오, 처음 입은 건데. 너 크리스마스 때 입으려고 떼떼옷 샀구나. 아유, 조용히들 좀 하고 일 좀 합시다, 일 좀. 아, 근데 애들하고 친한 것 같은데 이 일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? 고등학교 때부터 쭉이요. 야, 역시 우리 자기 정말 대단해. 이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. 난 오늘 하루하고도 이렇게 힘든데 장경신 힘 안 들어요? 에이, 힘들면 못해요. 신나니까 하는 거죠. 그리고요, 여기에요 몇십 년씩 한 사람들 많아요. 와, 넌 정말 성공하겠다. 성공의 지름길은 지구력, 뚝심. 야, 자, 뚝심 더하기 순발력. 계세요. 계세요. 뭐예요? 응? 아니야. 뭔데 숨겨요? 아, 내일 친구 녀석들 만나잖아. 그 몇 명이나 모이는지 명단 좀 적어봤어. 어. 다녀왔습니다. 아이고, 네? 언니. 벌써 들어오냐? 예. 아니, 늦을 줄 알았더니. 이런 날은 온라인 해도 괜찮아. 예. 내일 혜인이 부모님이랑 저녁 약속 있잖아요. 그래서 일찍 헤어졌어요. 야,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 본다고 오늘을 아껴? 사랑하는 사람 얼굴은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법인데. 아버지하고 어머님 내일 뭐 하세요? 나 내일 저녁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다. 너희 아버지는 사회 저명 인사들하고 모임이 있으시댄다. 지들이 저명해봤자지 뭐. 아 참, 여보, 당신 말이야 집에 혼자 있지 말고 소망원이라 가보지 그래. 아니, 며칠 전에 택배로 애들 선물 다 보냈어요. 그래도 이런 날 찾아가주면 애들이 더 좋아할 텐데. 나 말고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참. 어머니, 보육원 일도 하세요? 아니, 그래, 네 엄마 오래전부터 후원하는 보육원이 있어. 예. 아유, 자랑할 일 아니야, 얘. 아니, 근데 너 이거 머플러 안 보던 거다? 응? 이거 혜인이가 해준 거예요. 크리스마스 선물이구나. 네. 넌 뭐 해줬어? 아이, 당신은 뭐 애들 선물까지 일일이 알려고 그래. 석현아, 대답할 의무가 없다. 향수 해줬어요. 향수? 아, 겨우 향수야? 얘네. 아, 신경 좀 더 쓰지 그랬어. 머플러 받고 향수 해줬으면 적당한 거예요, 어머니. 얘 좀 봐. 아니, 결혼할 사이에 동계산하니? 동계산하는 게 아니고요. 서로 부담 없는 선물이란 거죠. 자, 그만 올라갈게요. 그래, 쉬어라. 올라가시오. 제가 벌써 혜인이랑 주도권 싸움에 들어가나? 맞다. 혜인이가 머플러 했는데 석현이가 다이아몬드 해봐. 석현이 혼자 좋아 죽는 줄 알 거 아니야? 그래, 장하다 내 아들. 어? 여자한테 쥐어 사는 거 그거. 그래야 집안이 편안하지.
그래. 네 엄마가 오래전부터 후원하는 보육원이 있어. 장석현, 너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왜 이렇게 예민해? 아직 결과도 안 나왔잖아. 그렇게 불안하면 뭐하러 검사를 하냐? 아니, 불안하지 않아. 나 부모님 친자식 맞아. 다만 찜찜한 몇 가지 일들, 그거 말끔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뿐이야. 나 우리 어머니 아들 맞아. 맞아! 맞아! 네, 다 주무시나 봐요. 새벽인데 그럼 뭐 좀 먹을래? 아, 안 먹어요. 지금 눈이 부쳐가지고 그냥 잘게요. 아. 어, 야, 손발이라도 씻고 자. 우리 엄마 착한 일도 하나 안 했는데 산타 할아버지 마음도 좋다. 예, 네 선물까지 놓고 간 거 보면 그렇다 얘. 서름집 내기 없기. 너 먼저 풀어봐. 에, 싫어요. 왜? 아이,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상상하는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모르죠? 그 재미를 왜 놓쳐요? 아이, 됐거든. 그만 튕기고 빨랑 풀어봐. 이거 뜯어보는 날까지 매일매일 선물 받는 기분인 거 모르죠?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설레는데요. 넌 별게 다 행복하다. 찾아보면은요, 별거 아닌데 됐다 행복한 일 많아요.